너 지금 틀렸잖아. 왜? 뭐가 문제야? 난 한 놈만 잡는다. 한 명만 틀리기만 해. 근데 이게 혼내는 건가요? 저 여쭤보고 싶은데. 가까이서 뵈니까 네.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구나. 저 착한 사람이에요.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진행을 맡은 조명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분야의 성공한 명사들을 모시고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게스트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뮤지컬계의 거장 우리 김문정 음악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김문정 감독님 하면 정말 뮤지컬계의 신의 손,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요. 도대체 몇 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지휘봉을 잡은 건 2001년이고요. 아, 네. 이제 만 20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지휘한 감독이라고 하시던데. 누가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예. 드렸어요, 사실은. 아, 네. 예. 왜냐하면 뮤지컬의 역사를 보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는 한 작품이 30년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20년을 하기도 맞아요.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극장의 어떤 여건상 많이 해야 1년 동안 하는 작품이 가장 최장기 작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작품 편수로는 제가 세계에서 손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근거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품 하세요? 어저께 사실은 베토벤이랑 공연을 막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데스노트, 맘마미아, 영웅, 모차르트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일하시려면 굉장히 하루가 정말 네. 엄청 바쁘실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저한테는 그래도 손발이 맞는 저희 동료들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수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동 시간이 많을 때는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좀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 편이에요. 집안에서도 사실은 어쩔 때는 약간 병적으로 지금 쓰레기통을 가는데 가는 길에 그럼 이걸 갖다 놓고 서랍에 집어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계산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스스로 좀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좀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맞아요. 좀 아깝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이제 멍 때리기도 잘 못하신다면서요? 멍을 못 때리겠더라고요. 멍을 못 때려요? 네. 친한 동료들이 한번 이렇게 불멍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는데요. 불멍 해보세요 감독님.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일 연습 몇 시 했지? 그러면 내일 연습에 누구 오지? 잠깐만. 멍하세요. 다시 또 여기 스물스물스물. 제가 정말 우리 감독님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하시는데 네. 도대체 저렇게 훌륭한 그 배우들을 어떻게 오디션에서 선정을 하고 적기적소에 딱 이렇게 세우시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오디션에서 보는 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톤과 튠과 스토리를 봅니다. 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거든요. 근데 튠은 사실은 음악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입니다. 표현력이죠. 표현력. 네, 감성을 보는 거고요. 제 심사제는 항상 POTU 하고 ST라고 하고 이렇게 약자로 써놓고 네. 그 점수들을 좀 매기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오디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 2분 만에 막 자기 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너 시 정도 되면은 다들 지쳐요. 근데 거기서 화들짝 놀라게 잘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지.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3, 4시에 와도 잠을 깨울 수 있는, 식곤증을 깨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 사실 오디션 얘기 나오니까 저도 한번 좀 테스트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4시가 다 돼가는데 네.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부를 때 한번 평가 좀 해주실래요? 진짜 하시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쑥스럽긴 한데 저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직업상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돼 있어요? 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감사합니다.
웰컴송 같은 느낌. 예, 좀 못한 노래지만은 바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떠세요? 진짜로 말씀드려도 돼요? 예, 예. 아니면 개그로 해드릴까요? 예, 예. 톤은 동그라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큐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세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예, 그런데 스토리는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스토리는 점수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안불안한 눈빛으로 노래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노래를 듣기 이전에 그렇죠. 그 눈빛에 같이 예.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그 스토리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문정 음악 감독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는 스토리로 예, 예. 받아들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한 곡 더 요청해봐도 될까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감독님 영감 검색어나 기사를 보면요. 네. 김마애, 호랑이, 김장군 이런 단어들로 가득한데 같이 일하는 배우나 단원들에게도 팩폭을 쉽게 잘 날리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말을 하시는지. 그 앞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 지금 틀렸잖아. 왜?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배우한테도 지금 음정 플랫된 거 알아? 몰라?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너의 실력이야. 그거 누구한테 해명할 수가 없어. 프로 세계에서의 실력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이거 민폐예요. 근데 이게 혼내는 건가요? 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아니 혼내는 건 아닌데 무서워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사람들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좋은 효과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갈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 다 같이 긴장을 좀 해주니까 또 이게 좋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들킬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어떤 날은 그런 적도 있어요. 난 한 놈만 잡는다. 한 명만 틀리기만 해. 이렇게. 사실 저는 칭찬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은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너 잘했어 칭찬할게는 제가 되게 건방지고 무례하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좀 직설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팩폭이라고 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일일이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속상한데 제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얘기를 해줘야지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팬텀싱어 때 일반인 출연자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오디션에 부르셨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다른 심사위원들이 아, 저 노래 굉장히 좋다 이런데 굉장히 좋다 이런데 저보다 5만 배 좋은 노래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거보다 그리고 5만 배 잘 부르셔야 되는 노래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너무 떨리셔서 그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반가운 마음에 또 잘하신다는 마음에 했는데 이제 잘못했죠. 제가 좀 경솔하게 얘기한 부분이었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시겠다. 네, 그래서 경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을 제 콘서트에 모셔서 그 노래를 직접 지휘를 해드렸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노래를 하시는 걸 선물로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 자리에 계셨던 관객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명을 했죠. 오케스트라의 이런 다이나믹에 맞춰서 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라는. 네. 그분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군요. 저도 되게 좋았던 경험이고 네.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 이 감독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게요. 네.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그냥 똑소리 나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힘들게 건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저는 그것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를 네. 그러면 약으로 쓰시는 편이시죠? 그럼요. 근데 가끔 속상할 때는 네. 그런 거를 정말 상처를 받고 독약으로 쓰는 경우들. 난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해. 그런 친구들의 기운이 감지가 될 때는 근데 아까 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알아? 네. 바짝바짝이었거든 네. 아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네요. 뭐 말씀... 네, 저도 좀 그래야 되겠어요. 네. 사실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성공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보기 좋고 멋있는데 그래도 감독님 자신만의 힘들었던 지점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걸 흐트러짐이 없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너무 힘들고요. 아니 누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하겠어? 나밖에 없잖아. 막 이런 어떤 스스로 아 나 지금 성공한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도 제가 육아를 겸하면서 해야 됐기 네. 때문에 어디에 있던지 매 순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이들과 있을 때도 아이들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연습은 항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를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하는 게 제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셨는지. 그 수면이 부족하게 되니까 잠이 부족하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 감독을 처음 데뷔하실 때 그때는 잠이 진짜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부족하다기보다는 공부하고 싶어서 안 잤죠. 아 공부하고 네, 싶어서. 왜냐하면 네. 다 외우고 싶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네. 그래서 잠을 좀 아끼면서 막불 계속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냥 음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음악이 네. 좋았어. 네. 음악 안에서만 계속 놀고 싶었고 계속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면 많이 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하고 해보고 싶어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같이 또 해보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거죠.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는데 미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엄청 미안하죠. 네.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하다가 들어오는 엄마가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기다렸을 텐데 그렇죠. 지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친 엄마를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도어 잡고 한번 이렇게 웃고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 날에는 조금 눈물도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뮤지컬 그 감독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뿌듯하세요? 제 말을 알아들었을 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공연 중에 하는 말은요. 손짓이거든요. 네, 이 손짓의 언어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요? 저는 마술사가 된 기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거 할 때 같이 네. 이렇게 작아져 주고 지금 야! 할 때 빵! 소리가 네. 동시에 딱 나면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짜릿하죠. 네, 이 순간에 아무도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마술사가 된 기분입니다. 손짓의 언어들을 알아들었다는 거는 저한테 집중을 해주는 연주자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 집중을 해준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한 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관객들과 함께 전달해줘서 올해와 같은 박수가 나왔을 때는 그 어떤 거로도 살 수 없는 짜릿한 행복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혹시 비전이 있을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저랑 같이 일했던 20대에 시작했던 친구들이 벌써 가정을 이루고 40,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면 이쯤이면 이제 직업인데 사실 뮤지컬 연주자는 연주자로서의 직업군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직업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제도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된 입장으로서는 내가 받은 게 많은데 해야 된다면 앞장서줘야 되지 않을까. 직업군화가 시스템화되기 위한 버핏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런 일에 조금 중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명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감독님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진행도 하시고 또 유명 외제차 화장품 광고도 하시고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도 하시고 책도 집필하시고 네. 도저히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시는 그 이유도 무슨 우리 감독님의 비전과 어떤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사실은 음악 감독이 극장에서 지휘하고 음악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일각에 그런 시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선진국의 뮤지컬보다 더 많이 공연되어 있고 네. 퀄리티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K 뮤지컬이 이제 대중예술 계열의
좀 같이 편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뮤지컬이라는 게 있고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 뮤지컬은 이렇게 재밌어 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저하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노래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게 대단하셨어요. 제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다 힘들어하시거든요. 아주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또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만의 난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 그냥 그래도 그 시기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인생을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하기 싫은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게 수업이라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남는 게 있을 거니까 꼭 나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휘할 때 나 좀 멋지지 않나요?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난 정말 감사해. 우마의 신 양학선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체조 선수 양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몸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먹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나 되세요? 정도 될까요? 불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